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영상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말씀을 믿어보세요. 집안이나 자식들이나 사업이나 친구지간에 절대 사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방안이 깜깜하지만은 보잘것없는 손난깊이 하나지만은 불 탁 켜보세요.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너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있나 없나 살펴보라. 온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소경이면 온몸이 깜깜해. 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눈이 뜨면 온몸이 밝고 세상이 밝습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인기 있고 돈 벌고 철장 없이 그냥 보라 마시라 쓰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겠죠. 늙은 마귀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내가 젊은 인기 있는 가수 보고 당신이 밤낮 인기 있는 게 아니야. 한 번 났다가 한 번 중단할 때는 그 속에는 성장이 있어. 그 밤낮 싱싱하게 청춘으로 성장하느냐? 어? 달에 참으면 기울 날이 있어. 늙은이가 돼. 그때도 당신 인기 있냐? 있겠느냐? 참나라 민족이 유교를 말미암아 그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그래서 살려갔다고 천 국민이 일심단결해서 참 그 싸웠을 때 그때 위로해 주시는 그 가수를 보세요. 그래서 스물 몇 살, 서른 몇 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쯤 다 늙었어. 그야말로 문자거들 흘러간 가수야. 근데 그 해주세요. 당신도 훌륭한 가수가 될 때 있다고. 볼 때, 젊었을 때 좀 도와주라고 말이야. 우리 성도 가운데도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일본 정치 보세요. 다 꼬부라지고 쓸데없고 늙으니 다 재상들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살아간 경륜 그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신앙적으로 늙지 말고 신앙적으로는 참 80이 아니라 90이라 락도 젊은 청춘 20대 30대 장년 모양으로 장 기운이 펄펄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상관이 말씀하는데 깨닫지 못해. 야 이놈아 너 내 말을 이렇게 분별 못하냐? 너 귀 먹었냐? 군대에서는 반드시 폭창이 있죠. 상관이 지시하게 되면 폭창! 가지고선 지시한 그대로 말합니다. 말 못하면 다시 지시해요.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말이죠. 실수가 없도록. 설교도 마찬가지야. 요한복음 8장 43절과 47절 말씀 볼 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 것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한테 오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인격성이 있어요. 영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올 때에 말씀이 뚱뚱한지 홀쭉한지 사각인지 팔각인지 육각인지 삼각인지 모릅니다. 이게 영에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반드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 볼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일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일을 한대.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고 말씀이 진행하고 말씀이 마침되고 결과적으로 말씀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에요. 몇십 년 예수 믿음 뭐합니까? 앵무새 모양으로 세상 지식으로 그 성경을 봐가지고 몇 줄 외운다고 말이죠. 믿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섭격다고 과먹듯이 자랑하고 자부심 가지고 산 사람들이야. 예수 온 다음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말씀이 너의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오해하고 나를 죽이라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자 아내였던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 그 이름을 따서 마게도냐 한 성 이름을 데살로니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야, 그 철을 삼아서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야. 그 이름을 따서 진 성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가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서 데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 가서 세웠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느냐? 3주. 2주일이 7일이죠. 3, 7, 20일. 20 하루 만에 유대인들 아니라 헬라의 귀족들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유사 역사 이래에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냐?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11번 나타나시고 올라갈 때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500명 이상 보롱 가운데서 퉁둥 떠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온답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헬라의 귀족들이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3주 동안의 설교 듣고 모였어요. 이거 갖다가 해방군이 나타났습니다. 해방군 누구냐? 먼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한 나머지 오만 모략을 다 한 거예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저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갔습니까? 나라고 했습니까? 소문에 소문 나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이 좋더라 한번 가보자 교인들 오게 되면 뺏긴 군들이 그 교회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단이야 삼단이다. 아, 지가 왜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데모데 신라 세 사람이 갔다가 얼마나 혼을 났는지. 그래가지고 베리아 지방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견뎌다 못해. 깡패를 깡패 주먹 깡패를 동원시키고 광고에다가 돈 써가지고선 저놈 새끼 잡아 죽이라고 말이야. 아, 우리나라의 임금이 가이사인데 저놈이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 로마인들이 뭘 합니까? 예? 아브라함을 합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분이요. 그러니까 나라 뒤집어 푸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잡으라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도망가라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테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볼 때 3주 세일이 한 일이가 7일이야. 이게 세운 교회야. 먼저 믿는 분들이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알았어요. 그 정권 잡으면은 무슨 뭐 보고마 대회장이다, 무슨 협회 회장이다 이런 분들만 대다가 기도받지 말고 그 깡촌 100원짜리 가지고 10원짜리 가지고 저 1000원짜리 가지고도 그 판비단 사는 그런 시골교회 눈물 많이 흘린 목사만 있습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몇십 명 몇백 명 되기라는 이란 해변가에 혼 그 상간 벽지에 있는 목사를 대다가 한번 만찬을 베풀어주고 다 물어보고 기도받으면 1등 지도사가 됩니다. 딱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민족 복음화 대장이지 회장직 가지고 앉아서 거들막 거리고 돈 쓰는 게 대장이요? 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가서 그 사도행전 14장 말씀 볼 때 그 얼마나 주의라고 했습니까? 믿는 분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볼 때 참 그 먼저 믿는 당신 오라는 말은 목사들, 제사장들, 장로, 유사, 바리새인들 이것들이 합세해서 깡패 사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서 나라를 어둡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러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3주 만에 환난 가운데 세운 거야.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말보다 사도 바울 참 처참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이렇게 또 신체 질까 봐 밤낮으로 천막 끼면은 빵꾸 나오시 그 장사해가면서 벌은 돈 가지고 새빵을 얻어가지고 말씀 받은 분들을 또한 데려다가 밥을 해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의복 은금보와 탐하지 않고 난 너희들한테 먹여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밤낮 일해가면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아니냐. 사도 바울이가 오죽했어야 그 말씀 하셨겠습니까? 피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의 역사적인 배경을 몰라가지고 살전 1장 2점 대제가 전서 이렇게 믿고 신이기 성도들이요. 그 배후에 이 대살리카 교회가 태어나기까지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산 소망을 주면은 그냥 초를 치고 죄를 뿌리고 가짜다,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도둑놈이다. 저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그래 보세요. 교인들이 좌우를 분별합니까? 기가 막힐 말씀이야. 그래서 참 형무소에 있으면서 그 테살로니가 교회를 3주 동안인데 그래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흩어질 줄 알았더니 그런 방해하고 깡패까지 동원시켜서 다 때려 부시고 별질 다 했지만은 그걸 똘똘 뭉쳐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영생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듣은 이후로부터만 예, 살아나요. 역사에 났어요. 예, 사도 바울의 첫째 감사가 대살리가 교인인 교회원들의 믿음의 역사 어떤 사방에 우기삼을 당하여 어떤 모략과 중상을 해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야. 이 속에서 믿음의 역사 어디 왜 사랑의 수고 피차에 애껴 그 형 붙잡아줘 그 동생 붙잡아줘 그 오빠 누나 붙잡아줘 사랑의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아무리 괴롭히고 너 거기에 믿을 바에는 직장 나오지 마 이놈아
직장을 떨어져 가면서라도 바울의 말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 가면서 소망,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설과 교회는 첫째 감사입니다. 둘째 감사는 오늘 본문 살전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대설과 교인들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 그 바울이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래서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전 2장 13절 말씀 볼 때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가 대설과 교회 생활 때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다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3주 동안 했지만은 바울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았다 뭐냐 방해꾼들이 와서 오만 보려 할 때 다 떨어졌죠. 그러나 바울의 말이 바울의 자신 삶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살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스스로 일하는 거, 사건을 발생시키고 신적인 작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처리하는 자입니다. 일을 처리해.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는 거냐? 내가 돈 모은 것은 내가 구두쇠 노릇 대고 그다음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애끼고 난 잠잘 때 나 일하고 난 밥 먹을 때 난 죽 먹고 해서 돈 모았다. 많은 말이야. 표면적 세계에서는 뜻으로 볼 때 먹지 못해서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강렬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같이 주님 열두 제자보다 이방 사도로 부름 받았던 그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의 열두 제자보다 얼마나 일만 했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39대씩 다섯 번 맞았죠. 세 번 태정으로 맞고 깊은 바다의 일수에 빠져 있었죠. 예수 때문에. 그다음에 광야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그다음에 동족들의 공갈 협박 위험을 당하고 그다음에 주랑할 때 창문 열고 광주리에다 줄을 매다고 타고 내려와서 선박하고 도망가는 거. 그다음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팠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입니다. 훈장이 훈장. 공로가 있으면 훈장 타잖아요. 사도 바울의 훈장은 39대시 여러분들 엎어놓고 40에 하나 가면 매일 다섯 번이거나 39대시 맞았어. 다섯 번이나. 만약에 바울이가 사람의 말을 전해 듣고 어떤 역사적인 말을 들었다면요, 아유 나 믿지 않았다고 말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6.25 때 같은 인민군이 총에다가 아까 뭐 총에다가 창 있죠. 모가지 딱 대고 대한민국은 다 철수했습니다. 작정산 부산으로 말이죠. 요 잡혀서 보니까 성령 있단 말이야. 야 이 종아나 새끼 일로 와. 다 청대고 너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내세 영생의 구원이 확실하면냐?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볼 때 주님 위해서 그 나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 참석해서 천년 동안 주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이 말씀 기억한다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판사판이야. 마음 가운데 진짜 신앙인 사람은 하나님 이거 웬 떡입니까? 감사합니다. 내 집안을 가물로 보나 나를 보나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없는데 이 순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 맡기는 거야. 당신은 날 죽이는 권세가 있는지 몰라도 난 당신한테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있어. 여보셔, 나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당신 불쌍해. 당신 이 땅에 100년 살 거야? 당신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 받고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참새 발바닥 찍소리는 파는데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어여한 자세. 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숯불을 펴놓고 여러분들 4살 5살 모 아이들이 뭘 합니까? 밥을 이틀 굶겨? 갇혀있는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정치 보이브 돌려주신 놈들이, 야 이 있는 새끼들아, 뭐 야수교니 미체육주자 앞잡이 너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응? 안 믿으면 너희 아들 우는 거 봤지? 된장국에다가 허연 쌀밥 갖다 놔요. 애가 죽으려고 그래. 엄마 아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 이 아저씨가 예수 안 믿으면 밥 준대. 응? 여러분 자신 있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는 담대해요. 애 새끼 그거 굶겨놓고 그 떨고 있는 거 보고선 정말 믿겠다고 나 여러분도 할 것 같습니까? 평화실 때는 다 믿어. 대한민국 천지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다 해. 인두불에 숯불에 닳혀가지고 미가다 그러면 네 다섯 모는 아이들 보울다고 해다가 지지겠다는 거라. 에? 어머니 아버지 고백하면 지지는 거야 진짜. 또 유교 때 일이 있던 거 아니요? 예수 믿겠다면 장원하죠. 장원에 우물에 그 집어연 거 보세요. 한둘이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뭐 말씀의 역사, 야 그렇게 가볍게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원고 설교하면야 15분이면 끝나. 참 불쌍하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사시키지도 않고 누구 시장시키지 않고 당신을 믿는 전도자 통해서 말씀을 했다. 골로새 4장 3절 말씀 볼 때, 또 13장 말씀 볼 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이게 전도자를 말한 건 아닙니까? 에? 전도자. 그래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들 금년 한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볼 때 하나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사람의 말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은 그 가정과 그 사업체와 그분 전체에게 강건한 몸까지 축복을 줍니다. 이게 성경이야. 어느 교단 어느 신학자 어느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람을 매체를 통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디도서 1장 2절 3절이나 데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나 17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학교 가도 애들 성생 잘 만나야 되고 또
지도자 잘 만나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생각하는 그분이 성공의 일로 지소사야. 나도 또 덕을 볼 거 아닙니까? 줄 잘못 써봐. 비참하게 돼, 비참하게 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천사에게 어떤 만물에게 주지 않고 당신을 믿는 사명자 사람에게 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1500년부터 1600년 사이, 36살부터 40년 가까이 말씀을 주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해서 성경을 기록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야. 절대 살아계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같이 우리가 믿음을 받아보세요. 속에서 역사, 살아 움직인대, 살아 움직인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볼 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그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남 볼 때에 예수 믿는 거, 성경, 이거 미련하대, 우습대. 그러나 이런 미련한 복음을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고 당신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 먼저 말씀을 주시면 내 속 역사에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도해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은 분들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처소,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 좋습니다. 죄진자도 좋아요. 첩이 안 때리면 어떻습니까? 아, 사상이라면 어때? 우리 어머니가 평양의 기생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는 야마이나 구순이나 고아나 자식 있는 사람이나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동일해. 동창이야.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 그 나라 가면 산발따라지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서울이 있고 충청도 있습니까? 아마 하늘나라에 우리의 교회같이 차별하는 사람 없어요. 내 고향이 이북이야. 비나올 때 전라도, 전라남도, 용산포, 학동 77번지가 내 본적이야. 군인 가서 내가 매료를 막 맞아서 이 새끼 말이야, 전라도 개똥새같이 돼가지고 이놈 새끼 이북말 몇 마디 배워가지고 이북말 행사한다고 말이야. 곱게 자르러 매료를 막 맞은지 몰라. 내가 한입을 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북이고 이남이고 전라도고 황해도고 평 그거 차별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마음 가운데 어떤 이남 싫다 전라도 싫다 해보세요. 목사 못 됩니다. 장로 못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번 일 다 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분 믿음이 현차나 아 이렇게 말하지. 아 그러면 그분이 고향이 어디기 때문에 장로 자격 없다 그렇게 말합니까? 다른 교회 가봐. 거짓말이 아니야. 전라도 교회가 있고 평양도 교회가 있고 뭐야 이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믿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 전라도 목사가 더 많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더 많아.
우리 차별 차별 없어. 그냥 예수 잘 믿고 살았다고 그러면 다 지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지받지 받지 못한 분들 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시고 오세요. 응? 우리가 대접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는 설교자를 통해서 또 전도자 통해서 전파한 자가 없이는 듣지 못한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잖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볼 때 야 네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 내 네 발을 기억할게. 그러니까 너 복음을 전하는 발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 천천만매 만배 복을 준대. 천천만배 만만해. 에? 여러분 재산이 100만 원입니다. 천이면 얼마야? 얼마야? 100만 원 천이면 얼마야? 응? 그거에 거기에 또 천이야. 천천이니까나. 그 끝난 다음에 그다 만이야. 그다 또 만이야. 응? 그런 복을 준다고 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첫째 소원이 뭔지 압니까? 당신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 받는 자 교회 많이 나오는 자 말이죠. 이 교회는 아주 못 쓸 것 녹슬고 쓸모없는 거 고장난 기계 다 갖다 고쳐서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 열고 비둘기 내보낸 것 마찬가지로 다시 내보내가지고 또 새삼 돼서 전도해가지고선 다시 죄인들을 또 끌어들이고 말이죠. 예례도께서 말씀한다면 목욕탕 왜 갑니까? 목욕 왜 가? 깨끗한 거 갑니까? 아니 때염자가 가요? 냄새나고 지짐을 하고 말이죠. 목욕탕 가서 다 때를 벗기고 씻고 닦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말이 집단이 교회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의인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야, 아무나 오라고 해서 아무나. 아무나 오라고 그래. 사생아 어때 사생아면. 저 안에서 저 첩이야 돼. 저 어머니가 기생이 돼. 애배가 누군지 몰라. 응? 아, 내가 기생하더라도 좋았다. 괜찮아요. 아, 구하면 또 그 말이야. 옛날 양반이 죄를 좀 많이 져서 남의 유혼을 강탈하고 말이야. 재산 뺏고 말이지. 그 역사가. 돈을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 죄진 거 별로 없습니다. 한단 구역질 내게 뭐, 양반 집안이 뭐, 뼈 있는 집안이라고. 여보셔! 멸치도 뼈가 있어, 멸치도. 응? 무슨 뼈 있는 집안이야?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양반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뼈 있는 집안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대세가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파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저지 팅팅 분 여자가 말이죠. 유모가 자기 자식 기름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길렀다 그랬습니다. 사도전 2장 7절 말씀 볼 때 그 다음에 유순과 자비와 사랑과 보호와 희생을 가슴속에 안고 내가 너희들에게 길렀다. 친자식까지 교회를 양육했다는 거라. 그 다음에 살전 2장 11절 말씀 볼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뜻 분민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책망했다. 참 복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친자식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책망해서 내가 너희들을 길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설가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책망했다는 것은 잘못되는 거 마음이 아파가지고선 잘되기 위해서 참 목자는 어떤 생활비를 타고 에피네세끼랑 비교하다고 그 목회하는 거 그건 장차 그 나라 가면 큰
정치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놈들 거기 있다면 경신하는 사람이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자신의 메시지는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 전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그 사도 바울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가면서 먹이고 입혀가면서 복음을 전했어. 응? 결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양떼 앞에서 가만히 들어가서 남의 은금보화 노리고 재산 노리고 거짓말해서 헌금하게 해서 그 돈 챙겨 도망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본인이 자신이 담대하게 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야. 속지 마라. 바울은 도둑놈이다. 잘 말해가지고 헌금해서 가지고 도망간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지도자로 있어봐요. 여러분들 다 좋은 자입니까? 앞에서는 회장님, 이사장님 그려놓고 뒤에서는 욕자를 한 것들 인간들이야. 나한테도 안 그럽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믿고 의지하다 실망당합니다. 도리어 도움 받은 사람이 물어뜯는 거예요. 한솥에 밥을 먹던 사람이 물어뜯습니다. 그게 성경이야. 사도 바울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볼 때 자기의 주의 마음 가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예? 가슴으로 복음을 전했대요. 가슴으로 말이야. 이게 가식과 형식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르는 교회가 환난 가운데 험한 짓도 다 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닌다고 믿는다고 직장 하나쯤에 잃어요.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런 오류를 화련당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사명자들을 전파 사역에 불하지 않고 끝까지 천성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만 가지고선 달렸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참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 2장 13 말씀 이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인류의 시조 아담 두 아들 있었죠. 가인과 아벨 동생 형한테 도리에 맞아 죽은 동생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받았습니다. 같이 둘이 제사 지냈지만은 형 가인 거는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 걸 받았습니다. 이게 히브리 11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11장에서는 하늘 땅 차이야. 이게 분명히 히브리 11장 말씀 볼 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형과 동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제물 드렸죠? 근데 형 거보다 동생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의 믿음은 가짜고 동생 아벨의 믿음은 진짜야. 그래서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아 증거. 오늘 우리 예배가 드릴 때에 하나님 드릴 때에 의롭다는 증거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 시간 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날이야. 평강제일교회 원로 목사 설교 긴 줄을 지금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예물에 대하여 재물 헌금이라든가 재물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나니라.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나 아벨의 믿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라. 왜? 하나님 말씀까지 받아서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대. 뭐냐? 거짓말. 히브리 6장 18절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나는 거짓말 못한다. 아벨은 같이 예배드릴 때 어떤 분은 소속이 하나님께, 가인 아벨의 형제는 가인은 소속이 마귀에게 있다는 거라. 이게 영적 문제인데 그 당시 알기로 했습니까? 요한 1서 3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볼 때 그런 말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다하고 100% 가운데 99만 여기 있고 하나가 전학 오후 몇 시에 약속 시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산 예배야. 이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마다 3,000명이 모였죠. 에? 사도행전 2장, 2장 42절 말씀 볼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3,000명 세례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볼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볼 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 흥황해 여머리 불길에 타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허당한 목사들이 다 그 말씀에 옳다 하고 박수 보내주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8절 말씀 볼 때 말씀이 점점 흥황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모셔 보세요. 아들 딸은 잘 자랍니다. 야, 스키 탈 때 조심하라. 스키 탈 때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여러분 100번 아들 딸한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여러분들 아들 딸 기억하면은 끝입니다. 그게 복이야. 내가 말할 때도 아무개야, 예, 난 너 위해서 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하나님의 딸이야.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라. 애 때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맘난 나갈 때면 이랬는 얘기 한다. 이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이 맞고 직장 장가가 30, 40 가까이 되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전했든지 간에 실탄 쏩니다. 일등 사수가 명중해야 돼. 매문 매 잡아야 돼. 세문 세 잡아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중률이 100%야. 믿는 자석이 역사하기 때문에 땅 나가서 그냥 열매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가 돼, 해가 된 거야. 달이 돼, 달이 된 거야. 나라 안심하라. 내 말로 믿을 수 있다. 모두 병이 싹 나는 거야.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아까슴에 훈장 붙인 뭐하고 빠찌 붙인 뭐합니까? 그거 구원받아요? 대통령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해. 장관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해. 오직 남이 무시하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부터 올라가지 나이 40이 넘어 50, 60, 70 가까이 돼 할 짓 다 해봐서 이제는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믿지 못한 거 몽땅 믿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말씀을 내가 듣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해서 역사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의 존재를 찾아 나와서 십자가의 손을 찬송하며 우리부터 달리는 말씀을 저들이 받았습니다. 받을 때에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믿는 역사,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믿는 역사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전에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아니 오늘 처음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까지 모두에게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